짓는 데 딱 4개월. 둘이 일꾼을 자처하고 나섰죠.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부부의 그런 마음 어여쁘게 봐주셔서 목수 어르신들과 함께 지은 집. 그래도 이만하면 감성과 감각 충만한 보금자리 아닌가요? 사다리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봤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사다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도 힘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제가 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룡룡 자락에 내려앉은 아름다운 집 한 채. 두 사람의 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은 미술 전공자. 밥 벌어먹는 데 쓰던 기술을 집 짓는 데도 적극 활용했죠.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먹고 사는 그림 말고 내 그림 그릴 공간을 갖게 됐다는 것. 참 간절했습니다. 제가 사람 그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린 것들이 있나가서 보시게 되면 다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그리고 또 표정도 다 약간 좀 차가운 듯한 표정이잖아요. 이런 표정들을 제가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남편 그림이 원래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물의 좀 어두운 면을 강조해서 그려내는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좀 저런 꽃이나 나무 같은 자연환경을 오브제로 삼아서 좀 밝은 색감을 바탕으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주 회사 다닐 때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한결 좋아졌죠. 얼굴빛도 밝아지고.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서로 깨있는 모습을 볼 수 없던 지옥 같던 시간. 계속된다면 더한 연봉도 미래도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기를 올 수 있는 때라는 건 찾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제가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내려와서 순식간에 집을 짓고 순식간에 입주를 해서 입주를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되게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진짜 눈 떠보니까 산이더라고요. 정말 눈 떠보니 하얀 눈 덮인 구룡룡 자락. 평탄하던 인생에 괜한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게 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 그 사이사이 훅 치고 들어오는 행복의 순간. 둘이 바란 건 눈 뜬 서로를 볼 수 있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밥을 짓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순간이었죠. 여기 압력밥솥에 밥 한 번 하고 나니까 전기밥솥을 못 쓰겠더라고요. 밥물 바다와 밥 짓기까지 밥 한 끼에 일이 정성 들여본 게 언제였던가요? 약간 톤이 다운된 그린빛이 나는 밥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간 회색빛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식감이 그냥 했을 때보다 더 쫄깃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걸로 밥을 했을 때. 윤호 씨 제일 좋아하는 밥상은 숯불 위에 차린 상. 다크서클 발끝까지 내려오던 그때는 모르던 취향이었죠. 한 친구는 와가지고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놈이. 어디 갔나 봤더니 고등어를 들고 진짜 저 구석에서 혼자만 먹고 있더라고요. 맛있어. 고등어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구워서. 출근 도장 찍듯 삼시세끼 우겨넣던 그땐 절대 몰랐던 맛. 고등어 숯불구이에서 담백한 맛으로 먹는 게 맛있기 때문에 기름을 최대한 많이 빼야지 되게 고소한 맛이 나고 맛도 있습니다. 윤호 씨는 요즘 숯불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구워낼 수 있는지 연구 중입니다. 덕분에 밥 먹는 시간이 지겹지 않고 행복해졌죠. 벌써 우리가 키운 거지? 오랜만에 불 데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불 옆에서 먹으니까 또 더 따뜻하기도 하고 진짜 안 춥네요. 이제야 세상살이가 만나고 재미나졌다면 웃으시려나요? 재미없어? 사실 저희가 봄 되면 이 근처에 먹을 게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철만 딸 수 있는 나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봄에 많이 따놓고 저희가 비축을 해놓죠. 그래서 저희가 남는 거를 최대한 많이 먹고 남으면 이제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른 이제 조미료도 쓰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게 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좀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볼까 했는데 여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마음껏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남들은 추위에 청승이라 혀 끌끌 찬데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다 털고 온 걸요. 남들 보기엔 청승이라 할 또 한 가지의 일. 제가 많이 안 써봐서 피부 하실 줄 아시는 거죠? 할 줄 아는데요.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벤치는 해봤자 뭐 천막 같은 걸 해봤는데 벤치는 지금 제가 태어난 처음이에요. 지금. 뭐 재단하고 이런 걸 워낙 좀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잘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구웠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선생님 진정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분 이렇게 구면 되잖아. 왜 이래? 긴장하셨나 봐요. 매우 당황스러워. 30도. 오케이.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안돼요. 그냥 나무 쌓아놓고 앉아있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앉으면 되지. 뭐. 상우님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최고 풍경 맛집에 놓을 의자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어? 그럴싸한데. 괜찮은데? 아, 지금 이제 앉을 엉덩이를 대고 앉을 때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지금 두 명이 2인용짜리 만들 거라서 한번 대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멀다, 그지? 붙어있고 싶니? 아, 드디어 이제 모양이 나오네요, 드디어. 앉을 수는 있겠구나. 까서 줘, 내가 짝. 이번엔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를 인증하는 시간. 그림을 계속 그려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면 꼭 그림으로 마무리를 짓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남들처럼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는 법. 돈 주고는 절대 못 살 벤치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완성. 드디어 끝났어. 여기가 저희 집에서 풍경이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실 이 벤치 하나 만들겠다고 여름부터 별렀습니다. 일이 뚝딱인 걸 왜 그리 끌었을까요? 뭐 만들까? 테이블? 테이블!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이제 테이블 있어야겠죠. 머릿속에만 가득했던 청사진이 현실이 된 순간 둘에겐 지난 1년이 그랬습니다. 사회에서는 뭐 이것저것 사람들 관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쓰려고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데 사실 보면 뺏겨도 되지 않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와이프하고 저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렇게 365일을 1년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온전히 구룡령의 풍경이 되고 싶은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보기만 해도 되는 시간. 산골에 표류하길 참 잘했습니다. 이젠 텃밭 정도 가꾸어 줘야 산골 로망스의 완성인데 앉은 곳이 컴퓨터 앞. 슬기 씨와 윤호 씨는 여전히 도시에서 배운 일로 돈 버는 중이랍니다. 서울에서는 일을 많이 했고 많이 하는 만큼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게 많이 수입도 줄고,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정말 써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생활에는 진짜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끼 먹는 것부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짜는 일정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좀 더 저희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후회는 절대 안 해요. 내 칼자루를 내 손에 쥐고 사는 삶. 모두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믿었던 그때는 알지 못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덕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요. 아무래도 산속이라 외식을 많이 못하니까 좀 별미 같이 많이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생한 구룡용표 파스타 이름은 구리 마늘종집 놀라운 날. 달큰하기로 유명한 육지와 바다의 맛이 입에서 눈 맞았습니다. 배달 어플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메뉴죠.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물론 옛날을 온전히 다 잊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게 행복인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제일 잘 됐어. 맛있다. 다 식은 치킨을 포장해 왔을 때 서울에서 먹던 갓 튀긴 따끈따끈한 치킨이 그립더라고요. 여기 오면 다시 데펴야 되거든요. 저희는 30분 맞아. 동안 오니까. 다 식어요 치킨 오면. 그래서 저희 친정집 가면 저희 엄마가 치킨 시켜주세요. 도시 사시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네, 그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심심산골 구룡용에 가면 두 남녀가 표류 중인 그림 같은 집 한 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